경기 보수 한번 보실까요? 이제 보수. 자, 보수가 이제 두 개. 자, 시험 문제가 두 개가. 자, 계산 문제가 이제 아마 올해는 하나 나올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자, 보수 내용이 하나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185페이지에서 중개 보수. 자, 지금은 이제 중개 수수료 이렇지 않고 중개 보수. 자, 중개 보수라고 해서 용어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중개 수수료 그러면 좀 싼티 난다고. 중개 보수로, 중개 보수를 정말 그래서 바꾼 겁니다. 중개 보수. 자, 보수 해서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고급스럽게 바꿔놨습니다. 자, 185페이지가 이제 바로 서설. 그건 간단해 보시고요. 근데 오른쪽에 중개 보수 뭐 성격도 뭐 나올 거는 186페이지 외쪽에 것도 뭐 나올 건 아예 없습니다. 중개 보수. 자, 보수하고 실비 약간 좀 내용이 다릅니다. 중개 보수는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게 바로 중개 보수. 그리고 이제 실비는 이제 나중에 자, 쓰고 돌려받는 게 바로 실비. 실제 비용을 돌려받습니다. 187페이지가 이제 중개 보수, 그리고 뭐 성립 요건 이런 것들도 크게 뭐 나올 만한 거는 아예 아닙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목 정도로 중개 계약, 중개 하나 붙다 갑시다. 알았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중개 계약인데, 거기에 먼저 존재하면 되고요. 남제, 인과관계는 따지긴 따질 건데, 거래 당사자 간에 뭐가 거래 계약이 성립. 그래서 이제 거래 계약이 성립되면 그때 이제 봐줄 수가 있습니다. 다 끝났을 때 봐줄 수 있다. 그리고 꼭 거래 계약이 성립돼야 됩니다. 뭐 99.9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옆집에 가서 계약서 쓰면은 그 옆집에서 바꿔. 물론 이제 뭐 뒤통수 치면 이제 봐줄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거기는 아예 선택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이제 거래가 됐을 때 받는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88페이지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중개행위로, 여기 이제 인과관계입니다. 중개행위로 거래계약이, 뭐 중개 있으면 거래계약 성립할 겁니다. 중개가 원인, 그리고 결과적으로 거래. 자, 그러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우리 법에서는 무슨 인과관계를 따져. 원인과 결과관계. 출발하고 결과. 끝난 거. 이런 것도 이제 꼭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중개보수는 언제. 언제 성립하고 언제 행사한대요. 근데 성립이 여기가 약간 좀 어려울 겁니다. 중개 계약이 여기는 체결됐을 때 바로 이제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자, 쭉 내려왔을 때 중간 아래쪽에 예제는 좀 냈었습니다. 중개보수 이렇게 이제 먼저 자, 성립했을 때가 이제 중개계약 때 이미 자, 여기서는 이제 중개보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청구는 아직 안 되는데 우리가 정지 조건을 많이 배우잖아요. 멈춰 있다. 자, 그 후에 이제 자, 계약이 성립되면 그 조건으로 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중개보수는 발생했다고 본다는 겁니다. 언제? 중개계약 때.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중개계약이 성립하면 중개보수도 발생한다. 발생이니까 청구가 될 것 같습니다. 청구하면 이제 손바닥 얻어맞습니다. 계약하고. 조건 보니까 이미 발생했다고는 보는데 청구는 안 된다. 청구는 언제? 계약하고 계입니다. 청구는 우리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청구는 계약이 이제 됐을 때 그때 청구. 자, 이미 먼저 발생했다. 여기가 약간 독특하니까 판례가 그렇게 봐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많이 안 내고 있지만 일단 중개계약 때 발생. 그리고 청구는 거래계약 때. 처음에 오자마자 중개보수는 발생했다. 청구는 안 된다. 계약하면 청구된다.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189페이지 이제 세 번째. 중개보수가 그럼 언제? 지금 이제 발생이었으니까 언제 그러면 소멸되냐고. 우리가 잘못하면 소멸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꼬투리 안 잡히게 빨리 계약서 쓰시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 같은 것도 제대로 빨리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여기다 이제 중개 의뢰인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 개업 공인주사의 고의나 과실로. 자, 그런 게 좀 어렵게 날 건데, 그리고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인과 무효나, 그러니까 확인 설명을 계속 안 하니까 나 불안해서 계약 못 하겠다. 이렇게 낮아져 빠지면 보수를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 계약이 무효. 그리고 해제. 취소가 되면은 중개 보수권이 우리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가 된다고요? 없어진다고. 소멸이 된다는 겁니다. 뭐 시험장에서 너무 쉽겠지만 우리 잘못인데도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매도 매수인이 잘못을 하면은 막 집값 뛴다고 안 하겠다, 돈 준비 안 했다고 못 하겠다 이런 식이면 중개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는 우리 잘못 아니니까 고기는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나와 있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별로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개업공사 말고 이제 거래 당사자의 사정. 정말 매도는 갑자기 집값 뛴다고 계약 못 하겠다. 그런 보수는 줘야지. 그입니다. 거기서 받은 돈이 아니라 총 금액이라는 겁니다. 또 매수인 돈 준비 안 됐다고 못 한다. 낮아 빠졌다. 라고 하면 보수는 그때는 소멸한다, 안 한다.
그때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매도 매수인 잘못이었으니까 소멸 안구, 청구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청구할 때 꼭 각각 받으시라고 했습니다. 매도인 잘못이라고 모두 다 매수인 것까지 받아내시면 초과 보수가 된다는 겁니다. 또 매수인 잘못됐다고 매도인 것까지도 매수인한테 이렇게 청구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각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만 대문 받았으니까 여기는 뒤에 누구 잘못은 절대 안 묻습니다.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아래에 네 번째가 이제 중개 보수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0.9 안에서 청구 임대차는 한 단계가 낮습니다. 세 살잖아. 자 이러니까 한 단계 낮춰놓은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주택 그리고 부속 토지를 포함하니까요. 우리 토지 가액은 아예 주택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괜히 또 땅이라고 0.9 받으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중개보수 제가 배울 때 잘못 배워갖고요.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교도소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수하고 그래야 한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어디가 있다고 시도의 조례. 그러니까 지방대로 알아서 해야지 국가가 정해놓고 요거 받아라. 그러면 안 되는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고요. 근데 주택 외에는 뭐라고 그냥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0.9 내에서 협의. 그러니까 주택과 주택 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 나오죠. 동그라미 1번에 반장에 여기 이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근데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내 시험 문제가 좀 심하게 나왔을 때는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가 0.9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뭐로부터요?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가 0.95지 쌍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80만원 그럼 40만원씩 내놔야 되냐고 합니다. 80을 내놔야지 이런 소리입니다. 먼저 기업법 볼까요? 그리고 매매 임대차 그러면 안 됩니다. 매매 뭐는? 매매 교환은. 바꾸는 거. 교환도 수익권이 넘어가잖아요. 임대차 빼라. 그 두 개는 0.9 내에서 시도의 조례고. 그 다음에 임대차 등. 임대차 등은 이제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여기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0.8. 제일 아래 있습니다. 0.8 이내에서 시도의 조례. 그리고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시도의 조례로 이제 정한다. 그 다음 이제 주택 외. 자, 첫 번째 줄에 딱 중간 옆에 있는 주택 외에는, 자, 주택 외에는 금액, 자, 금액에 따라서 따로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얼마라고요? 여기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기업번에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자, 매매기간 얼마라고? 1,000분의 5. 자, 1,000분의 5를 꼭 문제로 넣으시가요. 작년도에도 또 언급했어요. 그 다음에 임대차 등은 얼마라고요? 1,000분의 4. 1,000분의 4라는 소리가 0.4%입니다. 그냥 시험장에서는 0.5% 또는 0.4% 이렇게 나올 겁니다. 1,000분의 5 옆에는 0.5%, 퍼센트까지 꼭 여기는 써놔야 되고요. 퍼센트 안 누르면 동그라미가 두 개 나오고 막 몇천만 원 나옵니다. 그럼 교도소가. 그 다음에 1,000분의 4면은 0.4%. 그럼 이제 조건 보실까요? A. 전용 면적이 얼마라고요? 85제곱부터 이하. 85제곱부터 이하. 그 얘기입니다. 85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방바닥에 막 물이 왔다 갔다 합니다. 주무실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엌. 최소한 3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그 다음에 목욕시설, 욕실. 이렇게 3개는 있어야 됩니다. 부엌이 없네. 그러면 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부엌이 있는데 욕실이 없네. 이러면 여기는 아니라고 여기입니다. 3개는 충분히 자, 여기는 갖춰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거밖에 못 받는다. 1,000분의 5하고 1,000분의 4하고 0.5하고 0.4밖에 못 받아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주택도 아니고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아니고 아니면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85를 넘어갔다는 겁니다. 아니면 85점도 이하래도 욕실 등이 없네. 그러면 이쪽으로 옵니다. 얼마라고요? 1,000분의 9. 1,000분의 9가 이제 0.9%입니다. 0.9% 꼭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저렇게는 안 나오고 0.9%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는 나오니까 같은 소리. 그리고 이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사가 무슨 금액 합의해서 정한 금액. 좀 이따 이제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 볼 건데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자, 세 번째 중개보수는 이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렇게 주택과 주택외 그리고 주택외라고 하더라도 중개보수 요율 범위 안에서 그러면 0.9%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이런 문장 꼭 조심해 보셔야 됩니다.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 상한의 요율 그냥 우리 사무실에다가 주택외는 그냥 0.9다라고 사무실에 써놓은 게 좋습니다.
안 써놓으면 나중에 태클 걸고 난리가 납니다. 상한 요율을 중계보수 또는 실비 요율이나 한 대표에 이렇게 명시하라고 있다는 겁니다. 명시 안 하면 문제돼. 명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를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됩니다. 0.8 받는다고 해놓고 0.9를 받아. 그러면 초과보수로 몇 학년? 1학년 일반에 입학. 꼭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아마 중계보수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영문장 딱 정해져 있습니다. 4번. 4번 옆에는 꼭 별표를 새겨놓으시고요. 중계사무소하고 중계대상물이 좀 달라. 그러면 어디요? 그입니다. 그러니까 중계사무소 저기 서울에 있고 그리고 사무소는 세종시에 있고 그러면 서울물건, 서울물건이니까 서울을 따라갈 거요. 아니면 사무소, 물건 여기 없는데 사무소를 따라갈 거요. 자 여기서 애매하니까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가 이제 서울 보수를 다 따르고 있으니까 뭐 세종시나 서울이나 같긴 한데 시도마다 다르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초과 보수 받으면 교도소가 게임입니다. 교도소가 아주 넘쳐나 게임입니다. 먼저 4번 볼까요? 중계대상물의 소재지. 그럼 중계대상물을 거기다가 서울 이렇게 한번 써놓고요. 서울. 뭐 옆에 이제 대전도 있으면 대전 이렇게 뭐 써놓는다든지 서울. 그러니까 여기 없다는 겁니다. 뭐 있었으면 이제 가능할 건데 뭐 여기 얘기도 안 할 건데 서울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무소는 어디요? 세종시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르면 그 소재지가 다 이렇게 다르면 자, 그 뒤에 볼까요? 이제 결론 나왔습니다. 여기다 꼭 시험장 가면 중계대상물 이런 식으로 꼭 나옵니다. 주택 소재지 꼭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뭐라고요?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입니다. 그럼 첫 번째 적을 때 사무소 거기다가 꼭 문제를 넣으셔야 됩니다. 결론은 사무소요. 기억 넣으셔야 됩니다. 자, 중개대상물 따라가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서울물건이라고 서울, 인천물건이라고 인천, 대전 난리가 나버릴 겁니다. 제주도 한 번도 중개 안 해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교도소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사무소. 자, 사무소는 딱 한 개밖에 없잖아요. 서울 물건이라도 세종시, 대전 물건이라도 세종시. 얼마나 편하냐고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법은 복잡한 거 딱 질서이고 불안정한 거 딱 질서한 거. 그러니까 이제 쉬워도 있고 그리고 단순하게 하자고. 이런 소리 하는 게 바로 법이 올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다? 사무소다. 근데 시험장 가면 맨날 중계사무소다. 중계대상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정도만. 그리고 분사무소는 맨날 주된 사무소였습니다. 근데 분사무소까지도 뭐라고요? 분사무소까지도 분사무소 시도의 조례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물건은 어디 있고 주된 사무소 어디 있고 분사무소 어디 있고 그럼 중개보수 어디게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예전에는 좀 있었다는 겁니다. 엄청 헷갈릴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5번에 볼까요? 동일을 꼭 줄까? 동일. 동일 몇 번이라고요? 동일 3번. 동일 3번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3번이 나온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어느 문제집 여기다 이제 동일 2번만 나오고 거기다가 매매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동일 몇 번? 3번. 아무리 그냥 여기는 손가락 꼽아가면서 한번 세봐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자 먼저 첫 번째 동일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일 뭐라고요? 당사자. 여기서 이제 꼭 동일 당사자에서 이제 달라집니다. 처음에 매매는 갑을, 근데 임대차를, 전세를, 을, 병,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갑을이 동일한 당사자입니다.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그입니다. 동일한 당사자 간에, 거기도 동일이 한번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매매를 포함한 몇 이상, 둘 이상의 거래가, 그리고 동일, 거기도 동일에다가 매매계약서 쓰면서 그 옆에서 바로 임대차계약서, 거기서 똑같은 사람이 또 쓰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기회에. 지금 두 번째 앞쪽에 동일 나와서 세 개. 그리고 이루어지면 뭐라고요?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보수를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개보수를 잘못 하면 어떡한다? 겨둬서 간다. 여기는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0페이지에요. 190페이지에 다시 한번 동일. 190. 또 왜 그런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이 몇 번이라고요? 동일이 바로 3번. 동기도 자그마치 세번 문장이 좀 길어요. 시험장 가봤더니 어쨌든 문장이 좀 짧다 그러면 저것들도 뒤통수 치고 있네 라고 해서 동일 세번 아직까지 그렇게 심하게는 안 해봤는데 꼭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이제 동일이니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동일한 중개대상을 물건이 같아야 됩니다. 물건이 다르면 매매계약서 쓰고 임대차계약서를 써도 그 물건이 다르면 각각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중개대상물. 그러면 A 물건. 그리고 동일한 뭐라고요? 당사자. 꼭 여기서 이제 많이 달라집니다. 동일한 당사자. 매매계약도 갑을.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그 자리에서 똑같이 또 쓸 건데 또 거기도 뭐라고요? 거기도 갑을. 이런 식으로 동일한 당사자. 당사자가 달라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뭐 기회에. 동일한 기회에. 그러면
매매계약서를 이렇게 쓰면서 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세계약서를 쓰거나 합니다. 여기는 이제 강사자, 매매계약도 갑을, 임대차계약도 누구 갑을, 그리고 물건 A 물건 요거 하나 갖고 입니다. 하나 물건을 같은 사람이 매매계약서도 쓰고 무슨 계약서도 쓰고 전세계약서도 쓰고 그 뭐만 받으라고요? 매매만. 그죠? 요거 매매가 이제 크게 나오니까 하나만 받았으면 소원 풀었잖아. 정말 매매 외에 다른 거 받으면 매매한다고 했습니다.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시험장 갔더니 전세만 또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입니다.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그입니다. 여기는 매매 하나만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정말 매매 하나 안 받으면 매매할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 첫 번째, 요런 상황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갑이 이제 503호에서 계속 살고 있었는데, 집을 팔고 그 집을 못 떠나게 됩니다. 오죽하면 그러건 얘기입니다. 아마 쫄딱 망해서 그러겠죠. 바로, 매도인. 자, 그러면서 이제 얼마로요? 3억으로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가, 이렇게 매매가 성립이 됐다는 겁니다. 매매가. 그럼 누가요? 을이.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요 사람 이제 집을 팔고 모여 떠나갈 건데, 떠나가지를 못해요. 주택임대차 판례에서도 나온다는 겁니다. 매도하고 다시 임차. 그러면 요분도 대항력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주 여러 가지로 속색입니다. 중개보수도 얼마 많이 못 받아. 그리고 대항력도 이상해서 요분은 나중에 전세금 다 날릴 수도 아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라. 우리 보고 조심해라 그럽니다. 이제 매수인이, 근데 요분은 투자용이니까요. 여기가 세종시인데 저기 대전에 이미 자기 집이 있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용으로 계입니다. 그러면 너 거기서 살아 계입니다. 어차피 중개보수도 서로 이제 아끼고. 자, 그러면서 매매계약서 쓰면서 또 그 자리에서 뭐도 쓰다고요? 전세. 자, 이런 식으로 전세. 자, 전세계약서 썼는데 2억으로, 2억으로. 그럼 이제 금액 다 줄 겁니다. 여기도 요율 얼마? 요율 얼마? 이런 식으로 다 주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매매계약서도 쓰고, 그리고 그 전세계약서를 누가 썼다고요? 갑하고, 그리고 누구요? 을이. 입니다. 파는 사람이. 그럼 이제 완전 입장이 달라졌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 민법에서도 점유 개정이니 뭐 간접 점유니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건데, 뭐 간인도네 하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거기도 민법에서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 헷갈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 계약서 쓰면서, 이제 요게 뭡니까? 요게 이제 뭐 점유 개정인지, 이렇게 점유 개정인지, 그리고 간이 인도인지, 자, 이러면서 이제 상당히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간이 인도.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뭔가요? 점유 개정. 요 점유 개정입니다. 점유 개정계입니다. 그러니까 점유를, 자, 소유권이었는데 뭐로 바꿨습니까? 전세로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가지고 있었다가 이제는 뭐 한다? 전세 산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전혀 변함이 없으니까요. 아직도 저 사람 주인 이거지 했더니 새 살고 있네. 라고 해서 둘만 알지. 저기 부동산하고 해서 저런 거 이제 소문은 다 나갔죠. 제주를 딱 망했대. 이제 전세 산대. 이러면서 이제 이런 소리로. 그래서 이제 같은 적이니까요. 좀 망신스러우니까 이사를 간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냥 대골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사업이 쫄딱 망해갖고 진짜 심하면 이제 월세도 살 겁니다. 월세. 쟤는 이제 월세 산대. 하게 되면 환장할 겁니다. 그냥 맨날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그럴 겁니다. 자, 그 정도인데, 여기 바로 이제, 여기는 점유 계정. 근데, 우리 간인도는 이미 뭐 물건이 넘어왔다. 그래서 이제 뭐 다시 뭐, 나 넘겨주는 그런 형태가 바로 간인도니까 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는 점유 계정입니다. 그럼 이제, 요율을 3억이면 0.4%라 이렇게 친절하게 다 줘요. 그리고 이제 뭐 1억 이상에서 3억이면 0.3%다. 이런 식으로 요율을 주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백에만 받을 수 있는 보수는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중개 보수는 이런 식으로 시험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열심히 계산해갖고 답보인다고 콕 찌르시면 큰일 납니다. 자, 먼저 0.4니까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얼마요? 30만 원. 이제 세 개 떼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0.4, 4. 3, 4 얼마요? 120입니다. 이거 뭐 전자계산기 두들고 계시는 분은 계산 못하는 사람이요. 바로 얼마요? 120만 원. 이거 계산기 두들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 120. 그리고 실무가도 똑같습니다. 한 2억. 그리고 3억 정도 되면 0.4가 요율입니다. 0.4. 그러면 3, 4, 12. 나 2억이면 2, 4, 8에서 80만 원. 여기 됩니다. 그럼 이제 매수인에게도 받으니까 240은 확보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놈입니다. 자, 2억이니까 2억에다가 그러면 0.4. 그러면 퍼센트하고 0점 떼버리면 3개 떼버리면 몽짱 떼면 20만 원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20에다가 3을 곱하면 얼마래요? 60. 자, 60만 원입니다. 60만 원. 근데 아까 뭐라고 했나요? 매매 계약도 갑을, 임대차 계약도 갑을. 오죽하면 그러건 이게입니다. 좀 봐줘라. 그럼 뭘 봐줄래? 뭐는 받지 말라고. 뭐는 받지 말라고요?
전세 받지 말라고. 요거 받으면 어디로 보낼까요? 초과보수를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을 갈 수 있다는데 제가 몰라갖고요. 그래도 교도소 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여기는 여기 바로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에다가 등록 취소 당하면 3년 동안 영업을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얼마? 120만 원. 12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갑에게만 받을 수 있는 보수는 을에게만 받을 수 있는 보수 그러면 이제 120만 원 이럴 건데 아무 소리 안 했다는 겁니다. 아무 소리 안 했다 그러면 120에다 곱하기 2 그냥 중개보수는 그럼 얼마라고? 240만 원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조심해 보실까요? 이건 가불이었는데 근데 만약에 전세를 정말 요분은 이제 떠나갔고 전문계좌가 아니고 떠나갔고 전세를 을하고 그리고 그 옆에 같은 자리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병익입니다. 지금 얘는 열쇠 받고 돈 받아서 이미 떠나고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서 그 자리에서 또 전세 계약을 을병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얼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우리 중개보수가 요놈이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요놈도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 두 번 다 한 번씩은 나와봤으니까 어느 놈이 나올지는 모르는데 요 가불인지 울병인지 요걸 잘 보시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울병님 뭔가요? 울병. 그러니까 여기서도 동일한 거 두 번은 충족했다는 겁니다. 먼저 볼까요? 동일한 중개대상물 맞죠? 그렇죠? 그 물건, 요거 A물건. A물건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리고 동일한 기회도 맞았다는 겁니다. 동일한 기회. 그렇죠? 매매계약서 쓰면서 그 옆에서 바로 전세계약서를 썼으니까 바로 두 개는 충족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충족이 안 됐나요? 동일한 당사자. 그래서 매매계약을 누구요? 가불이 매매계약서를 썼는데 뭐라고? 임대차 계약은 누구요? 전세계약은 을. 그리고 병이. 얘는 집을 떠나간 얘기입니다. 그죠? 창피하다고 떠나갔네. 그러면 여분이 세를 들어왔네. 그러면 매매계약서 쓰면서 그 같은 물건을 바로 전세계약서를 써도 뭐라고요? 이때는 둘 다입니다. 그럼 요거 얼마래요? 180개입니다. 180만 원. 그래서 이제 갑에게만 이런 소리야. 여기서 이제 을에게만 그럼 저기 이제 180만 원 그럴 겁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중개보수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2해라기입니다. 곱하기 2해라 360만 원이다 라고 이제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것도 나와봤고 저것도 나와봤고 동일 세 번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주택임대차에서 매도하고 임차했을 때 이제 언제라고요? 여분은 이미 2015년 한 3월 20일 정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와가지고 2019년 그리고 이제 4월 자 그러면서 이제 전세계약서 이제 오늘 다 마무리해가지고 이제 오늘 계약서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월 3일 그러면 요거 대항력이 언제일까요? 대항력이 언제일까요? 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 그리고 이제 등기는 저기 보니까요 등기 자 등기를 누가요 을이 자 등기를 4월 10일 정도에 법무사가 좀 꼬물거리니까요 4월 10일에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에서도 이런 판례는 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초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먼저 전입신고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2015년일 건데 이거 소유권자의 전입신고니까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자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을 위한 법이지 소유권자가 아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 소유권을 가져갔습니까? 안 가져갔어요. 그러면 등기상 지면서 떼보면 누가 소유권자입니까? 그대로 갑이계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갑이 그러면 갑 소유권자는 보호 안 해 그럽니다. 그럼 뭐라고요? 보호 안 된다고요. 괜히 또 그냥 다음 날은 생각나갖고 4월 4일 0시부터 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내가 전세 살다가 그죠 월세 아 집 나중에 팔고 전세 월세 살 때 그분 조심 좀 하시라는 겁니다. 큰일 나요 게입니다. 그리고 대출 안 받기로 했습니다. 대출 절대 안 받을게라고 딱 약속까지 놓고 각서 쓰면 뭐 하냐고 공증 받으면 뭐 하냐고 가서 받았는데 게입니다. 아주 대출 뽑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은 대출 뽑자마자 오늘 당일에 바로 갖고 법무사 그냥 은행 법무사가 있으니까요 바로 가서 등기 접수해요 여기입니다. 등기 접수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등기가 접수가 돼 있네요. 자 그럼 언제라고요? 자 4월 10일 정도 이렇게 등기가 되면은 언제라고요? 아직도 계속 소유권자. 그럼 언제가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은행은 자 은행 만약에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저거 3억 집인데 한 2억 5천을 이제 요것도 아주 풀로 뽑습니다. 2억 5천 근저당이 먼저 이렇게 등기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근저당. 아 그러면서 이제 근저당과 그리고 을이 자 을이 이제 소유권 명의로 자 소유권 요놈이 더 분명히 빠르겠죠. 그리고 소유권하고 이렇게 등기가 같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요? 갑은 대항력이 언제입니까? 누구 명의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언제라고요? 그렇죠. 다음날. 그럼 언제라고요? 4월
11일 날짜가 바뀌어야 돼. 11일 언제라고요? 0시부터. 근데 근저당은 당일에 효력을 바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놈 언제라고요? 4월 10일. 4월 10일에 이미 효력 발생했습니다. 자, 경매가 되면 누가 받을까요? 낙찰대금 딱 2억밖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2억. 자, 2억, 이제, 여기서 이제 2억 5천 정도 나왔다. 3억짜리 집이니까. 자, 그러면, 누구만 배당받습니까? 은행만. 그러면, 전세금 자금만 짜가 얼마 됐다고요? 2억. 2억은 어떻게 됩니까? 단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라고요? 말소 기준 원리 아래에 빗자루가 다 쓸어버립니다.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고 흔적 없이 나가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예 못 받습니다. 낙찰자한테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요거 나중에 우리 갑이 저기 막 뛰어내리고 뭐 수면제 살까요? 수면제 계속 사갖고 모아갖고 10개로 완샷 할까요? 안 한다는 겁니다. 그죠? 너 딱 걸려서 누구한테 갈 거예요? 개업한테. 개업한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2억을 누가요? 개업공인주사가, 이거 정말 있었습니다. 개업공사가 나중에 다 손해배상, 우리 아까 보증설정 그래서 배웠잖아요. 손해배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이 정도니까 정말 조심. 이거 지금 소름 돋는 일입니다. 중개보수도 얼마 못 받아. 이놈의 대항력은 이상해가지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계속 밀리다가, 자, 계속 밀리다가 언제라고요? 전세계 가서 써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매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된 그것도 뭐라고? 또 다음날. 항상 주택임대차가 다음날이었잖아요. 다음날 0시. 내려니까 결론적으로 대항력 자체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출 받지 않기로 했었으니까 아예 잔금을 저기 부동산에서 좀 가지고 있다가 등기 나는 거 보고 그때 입금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가지고 좀 있으라는 겁니다. 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대항력은 이제 전입신고 돼 있으니까. 그리고 확정일자는 이미 받았는데 뭐라고요? 요거는 4월 11일. 그냥 법에서 판례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요. 판례에서. 그렇죠. 4월 3일에 받았건 아니면 4월 그렇죠. 4월 10일에 여기서 계약서 지금 오늘 계약서 썼다니까요. 확정일자도 받았다니까요. 전입신고 이미 돼 있고. 근데 4월 4일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아직도 소유권자. 그러니까 매수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되면 이제 임차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임차인은 다음 날이요. 이러니까 계속 밀려갖고 결론적으로 정말 내가 집 팔고 전세 살면 뛰어내릴 일이 생기고 직거래 하면은. 근데 부동산이 거래했네, 안전하다고 했네, 그러면 부동산에 쳐들어갑니다. 이 정도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정도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등기 나는 거 봅시다. 정말 대출 안 받기로 했으니까 안 받는다는 대출이 나오면 그때 입금시키면 충분히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돈 계속 받아 놓으세요. 기업이 잠시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나중에 대출 안 받는 거 정말 확인되면 입금 이러면 아주 편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빠져나가고 다시 들어오든지 다시 들어오면 괜찮긴 해요. 여기입니다. 우리 중개할 때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몰라요. 등기서류 접수가 돼도 전산에 안 떠요. 그러니까 안 뜨니까 아까 돈을 가지고 있으라고요. 중개사무소에서. 그렇죠. 끝까지 등기 나는 거 보고 그죠. 대출 안 나는 등기 보고 이제 등기가 나중에 되니까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좀 빠르면 3-4일. 그렇죠. 안 보여요. 서류 다 사인 찍고 왔는데 서류는 접수가 돼 있는데도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나는 그런 거 거래 안 해봤어.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정말 거래 사고 나면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먼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아. 저게 아주 소름 돋는 일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 정말 괜히 또 못 해먹겠다 이러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이런 거 거의 없어요. 또 거의 없으니까 제가 만나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나도 괜찮으니까 자꾸 자 이러면 뭐 해먹을 게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다 극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면은 아무 문제 없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도 조금 조심하실 게 중개사물이 건축물 중에서 주택의 면적이 2분의 이상 요거 응용해서 시험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조만간에 기출문제 풀었죠. 2분의 이상이면 기출문제 소개도 돼 있습니다. 이상이면 그것도 최근에 나와가지고 주택에 대한 보수를 적용하고 그럼 0.9나 0.8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가고 그 박스가 있을 건데 그 적은 보수를 받고 그 다음 이제 만약에 주택의 면적 2분의 미만
주택의 면적이 좀 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100평인데 주택도 50평, 상가도 50평, 상가 사무실도 그러면 다주택. 저기 양도소득세 한쪽으로 모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 주택이 조금 더 적다는 겁니다. 주택 40평, 상가 사무실은 60평. 그러면 통으로 다 주택 외입니다. 주택의 뭐 0.9여, 0.9 내에서 시도 여기서 이제 협의로 받아라 라고 한쪽으로 몰고 있구나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용문장 자체도 이제 우리 시험문제 좀 나왔었고요. 자, 만약에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그 초과 부분 전액은 아닙니다. 초과 부분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효. 그리고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받을 생각 하지 말아라. 초과보수는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 와보실까요? 191. 중개보수 이제 산정인데 이제 여기는 이제 자, 거래금액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나 먼저 첫 번째는 아까 금방 봤던 거잖아요. 매매는 그냥 매매에다가 요율 줍니다. 주택은. 그럼 이제 거기 요율에다가 곱하면 바로 요율. 근데 혹시 한도액이 있을지 모릅니다. 한도액. 그럼 한도액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한도액 보면 안에서만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문제 엄청 쉬워. 그러니까 매매는 잘하네. 그럽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교환. 교환은 바꾸는 겁니다. 교환. 그러면 3억도 4억도 있을 건데 어떤 놈으로 적용할까요? 큰 걸로 적은 걸로. 우리 시험 문제가 평균도 내봤습니다. 평균도 각각 이럴까요? 여러 가지 문장이 나옵니다. 교환. 자, 2번 아래쪽에 교환 자주 냈으니까 교환에다가 동그라미 좀 자르놓으시고요. 교환은 거래 물건 중에서 물건이 두 개니까 우연히 뭐 같을 수도 있겠지만 뭐라고요? 큰. 큰입니다. 큰. 아니면 거래 금액이 높은. 자, 그 큰에다가 꼭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적은 X. 그리고 평균도 X. 평균은 복잡해져. 그입니다. 2로 나누다가 안 나눠주면 어떡할래? 그입니다. 거기다 이제 여기는 각각도 아닙니다. 각각이 가장 논리적인데 각각 그런 거 없어. 한 번만 하자. 골치 아파 죽겠다. 범 복잡한 거 딱질색이라고 했구만. 큰. 큰 물건을 하나만. 그럼 3억, 4억 그러면 4억으로만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그냥 문장으로 보면 약간 어렵지. 계산해 보면 안 어려워.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산해봐라. 이제 임대차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임대차 월 단위 차임에다가 얼마를 곱하라고요? 100을 100을 곱해라.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에다가 합한 금액이 바로 거래금액입니다. 근데 만약에 다만 볼까요? 거래금액이 아주 적다는 겁니다. 적으면 얼마라고요? 5천만 원 미만이면 그 차액에다가 얼마예요? 차임액에다가 얼마? 100이 아니라 70을 곱하래요. 70을. 이런 문제는 정말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금에다가 얼마를 곱해라? 100 아니면 70을 곱해라. 라고 해서 이제 임대차는 그런 문제가 꼭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올해도 이제 계산 문제가 요즘 2년 동안 갑자기 계산 문제를 딱 빼버리고 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는 계산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라고 해서 이제 한번 계산 문제 임대차만큼은 꼭 정리를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191페이지에 임대차 이렇게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자 임대차의 보수인데 자 임대차의 보수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보증금 이제 임대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 요건 이제 주택입니다. 그럼 요율도 줘요. 입니다. 주택의 임대차 자 그러면서 아주 간단합니다. 자 먼저 보증금 얼마? 자 보증금 한500 볼까요? 보증금은 보증금은 500만 원. 자, 500만 원이고,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월세가 있습니다. 자, 월세. 이제 월세를 차임이라고 할 건데, 월세. 자, 시험 문제를 보통 차임으로 많이 나오는데, 차임이 만약에 이제 여기서 한 40만 원이다. 이렇게 4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서 이제 자, 주택이니까 거래 금액이 하면서 이제 알려줍니다. 거래 금액이. 요 거래 금액이 5천 미만이면 5천 미만. 이렇게 요율 주니까요. 내가 알아서 푸는 게 아닙니다. 미만이면 꼭 적은 게 나옵니다. 요율은 0.5% 이런 식으로 줍니다. 0.5%고 그리고 한도액도 줍니다. 한도액 20이다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다 이런 문제만 주니까요. 한도액은 20만 원이다. 먼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숫자만 약간 달라질 수 있다 그입니다. 2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중개보수를 자 중개보수 하면서 이제 요거에 중개보수는 얼마요 라고 중개보수 근데 가끔씩은 중개보수는 이럴 때도 있고 그냥 임대인에게 자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얼마 곱하기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임대인에게 받을 보수는 그럼 뭐라고요? 멈추세요. 제발 정도입니다. 그죠? 딱 한번 나왔을 때 바로 고르시면 됩니다. 한대 비교해서 그입니다. 근데 나 먼저 이렇게 차임을 보면요. 차임을 보면은 보증금처럼 만들 건데 곱하기 얼마 먼저 해보라고요? 100을. 근데 시험장에서는 저거 금방 해보면 이제 금방 아니까 굳이 뭐 100도 해보고 70도 해보고 세월 다 가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70으로 가면 될 겁니다. 100. 자, 먼저 100을 해보니까 10만원대죠. 자, 여기는 얼마라고요? 100만? 1000만. 동그란 두 개 더 가는 거니까. 이거 뭐 전자계산기 두르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라고요? 바로 동그란 두 개. 귀찮으면 한번 쳐보세요. 4000만원 나오고 막입니다. 동그란 두 개 더 들어가니까. 그럼 얼마라고요? 4000. 그입니다. 조금 나이 드신 분은 뭐 4천만 원 이런 것도 이제 써보니까 괜찮은데 조금 나이가 좀, 예, 좀 적으신 분들은 맨날 그냥 10만 원만 쓰다 보니까 이제 저거 이제 갑자기 헷갈리면 저 대체 저 동그라미 두 개 더 치면 얼마래 해갖고 고민을 좀 할 겁니다. 그럽니다. 4천 이렇게 나옵니다. 4천. 그러면 보증금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요 놈하고 한번 같이 버텨보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래요? 4,500. 4,500. 근데 4,500이면 이대로 100을 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5천 이상. 여기서 이제 5천 이상이면 이대로 100을 곱해서 갈 건데 5천 이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낮춰. 얼마로 낮추라고요? 70으로. 요거 잘 생각해 놓으시라고 합니다. 갑자기 또 70으로 어디서 나왔대요? 법에서 주는 거지. 우리가 알아서 계산해야지. 어디서 갑자기 70이 나왔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그죠? 한 번만 더 물으면 이제 옥상에 끌고 갑니다. 요거 환산 개수. 요거 환산 개수인데 100 아니면 70인데 5천 미만이었을 때 이렇게 환산 개수가 5천 미만이면은 불쌍한 사람한테 4,500 다 받을 거예요. 다 받아봐 교도소 확 보낼 거예요. 여기입니다. 이건 정말 교도소 갈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깜빡해서 막 실수한 경우 실수를 했다고 해도 교도소 보냅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면 70으로 낮추세요. 50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만 낮춰. 70입니다. 47에 28. 그럼 얼마래요? 2,800. 4,000보다 약간 낮을 겁니다. 그럼 2,800만원이 바로 뭐라고요? 2,800만원이 요놈이 바로 이제 환산금이에요. 그러면 보증금처럼 만들어놨네요. 교도소 안 가게 생겼네요. 그럼 얼마래요? 3,300. 3,300입니다. 500하고 보태보면 게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거래금액 나왔네요. 거래금액이 얼마래요? 3,300만원. 이렇게 3,300만원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요율 얼마라고 0.5% 뭐 천분의 5나 0.5나 같습니다. 천분의 5가 더 편하긴 합니다. 여기다 이제 0.5% 퍼센트하고 동그라미 두 개하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0. 하나 더 떼버리세요. 계산하기 편하게 5만 계산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뗐습니다. 천분의 5라는 소리가 세 개 없어진다. 분모 있었던 거 없앤다.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5만 개입니다. 그럼 요거 뭐 산수인데 애들도 할 건데 그입니다. 일단 5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535니까 하나 올라갔고 535니까 얼마예요? 16만. 16만 얼마예요? 3개 그대로 내려오면 되잖아요. 16만 5천원. 괜히 또 저기 4번에 답이 있다고 또 철사방정 떨고 답 고르시면 안 됩니다. 중개보수는 그랬습니다. 중개보수. 그러면 임대 임차에 주인하고 세입자한테 각각 받을 거니까 곱하기도 얼마라고요? 이 꼭 4번 보면 여기 요놈 있을 겁니다. 그건 콕 찍으시면 안 됩니다. 쌍방. 매도 매수인에게 그리고 이제 임차 임대인에게 받을 거니까 쌍방 얼마라고요? 곱하기 2까지 하세요.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얼마입니까? 33만원. 자, 2호 10 했으니까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 더 쳐보면 나오겠다. 33만원이 바로 뭐라고요? 정답입니다. 괜히 또 45만원 나오신 분 교도소개입니다. 저기 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국가에서 제공하는 밥을 1년 동안 드셔야 됩니다. 큰일 나니까 국가대표 유니폼 11번 받고 교도소 가야 됩니다. 이러니까 정말 큰일 나니까 안 되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막 전세가 두 번째 이제 전세가 이제 9천이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9천만 원이었다. 그리고 이제 9천만 원인데 이제 주택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 이제 자 여기서 이제 5천 이상, 자 5천 이상에 5천 이상에서 전세는 딱 1억입니다. 자, 1억 미만. 1억 미만이었을 때 요율, 근데 한도가 있습니다. 요율은 요거 아마 비슷하게 내봤을 겁니다. 요율은 이제 0.4%. 그러면 사고 얼마 나오겠네요. 근데 여기에 한도액이 있다는 겁니다. 한도액은 얼마다? 30만원이다. 왜냐하면 이제 1억 이상에 가면 0.3이 나오니까 거기가 30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도액은 30이다 라고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개보수는 얼마게 라고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놈이 이제 뭐 월세도 없으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지만 5천 이상 됐으니까 바로 갈 건데 요율 얼마라고요? 0.4%. 0.4%. 그럼 여기다 이제 0.4%를 한번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얼마 나왔겠다? 자, 9천이니까 9만 원 정도 나왔겠다. 4만 계산하면 되겠다. 그럼 얼마입니까? 4구 36. 자, 그러면 36만원, 이렇게 36만원 고르신 분은 저기 교도소 가 계세요. 1년 야시 여기는 1000만원이야 벌금 받습니다. 요거는 산출액.
근데 뭐를 넘어갔다고요? 한도액을 넘어갔습니다. 꼭 이런 걸 냅니다. 그리고 8천만 원만 돼도 정말 48에 32인치니까 얼마라고요? 30만 원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한도액이 있다는 겁니다. 한도액 얼마? 30. 그러면 뭐를 받으라고요? 저 비교해서 한도에 한도를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한도가 지금 30인데 36만 원 받으면 정말 교도소 간다고요. 그래서 얼마라고요? 30. 연어매다 곱하기 1을 하라고요? 그럼 얼마라고요? 60. 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는 60만 원, 72만 원 고르신 분 교도소 오기입니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주하시렵니다. 아주 교도소 갈 일이 아주 여러 번 있습니다. 자, 그 정도니까 조심하시라고. 자, 우스갯소리 아니고 그입니다. 자, 그 정도니까 이제 임대차. 자, 임대차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뭐 쌍방으로도 받는다는 거 뭐 4번은 그냥 간단하고 그냥 5번. 자, 권리금. 권리금은 중개보수하고 전혀 관련 없습니다. 알아서 받기. 그 다음 아래쪽도 그냥 권리금은 알아서 받기. 자, 쪽에서 그 3번, 저 3번 계산하는 거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이제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자, 뒤에서 이제 192. 자, 중개보수 지급 시기도 요즘은 자꾸 내고 있습니다. 언제 받을래? 나 먼저 약정이 원칙입니다. 약정. 근데 오자마자 중개보수부터 약정 그러면 우리가 너무 돈을 밝히는 것 같으니까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자, 먼저 지급 시기 나오죠. 개업 공인주사하고 중개유령 안에 약정. 그러니까 계약금 칠 때도 받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다 안 끝나도. 근데 받을 수 있는데 그거부터 먼저 얘기하면 쟤만 돈을 밝혀. 이러니까 나중에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뒤에 볼까요? 약정이 없으면 거의 다 대부분 약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래대금이 언제라고요? 지급이 완료. 완료면 언제래요? 잔금입니다. 잔금. 잔금 받을 때 거기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 시기가 뭐 잘못됐다고 뭐 처벌받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법에는 약정으로 정해라. 약정이었으면 다 끝나서 받아라. 끝까지 봐줘라. 이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에서 저 6권 해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예 그냥 서식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아예 이전에는 절대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초과 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보셨던 30만 원, 그럼 3만 원, 3만 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나중에 일반 과세면 이제 간이 과세는 안 됩니다. 일반 과세업자는 요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비스는 누가 받았냐고? 우리가 받았습니까? 매도 매수 임대 임차인. 그러니까 당연히 부가가치세는 누가라고요? 우리 세법도 배우잖아요. 용역의 최종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33만원. 33만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매매 같으면, 요 매매 같은 경우에 만약에 80만원. 자, 먼저 집을 살 때도 80만원 들어갔다. 팔 때도 한 80만원 들어갔다. 요건 이제 다 뭐로 빼줍니까? 필요 경비로 다 빼준다는 겁니다. 우리 가끔씩 막 세법에서도 다음 중에서 필요 경비가 아닌 것은 이런 때도 막 물어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경비에서 빼줘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것도 보시고요. 그리고 부동산 컨설팅 비용도 빼주고, 법무사 수수료도 빼주고, 뭐 소송 진행 중에 문제가 되면 뭐 소송 비용, 공증 비용, 이런 거 다 빼준다는 겁니다. 다 나간 돈이니까. 요 나간 돈이면 필요 경비를 빼준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기도 막 88만 원 막 괜히 그냥 째려보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럴 것 같으면 요 88만 원 모두 다 필요 경비로 빼주니까 말하기 나름이잖아요. 이거 맞는 소리고 필요 경비로 빼주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놓으세요 하면 준다는 겁니다. 괜히 그냥 무조건 주세요. 그럼 다른 데는 80만 원인데 왜 너는 막 8만 원을 더 받냐? 쥐가 내는 게 당연한데도 막 우기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간이과세는 안 됩니다. 간이과세. 간이과세는 세금 자체가 거의 뭐 여기 한 3%, 3.3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간이과세는 받지 말라고. 처음엔 또 받아도 괜찮다고 하더니 요즘은 또 받지 말라고 하니까 무슨 과세만? 일반 과세만. 4,800만 원 넘어가는 일반 과세만 요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간이과세가 받으면 이제 초과보수가 됩니다.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비하고 영수증. 아까 이제 우리 실비 한번 간단히 봤습니다. 권리관계 등의 확인. 요거 가끔씩 문장 냅니다. 그럼 누구 집을 확인했을까요? 매도인 집. 그럼 누가 낼까요? 매도인이. 임대인 집을 확인했다 그러면 임대인. 그 확인은 이전. 아래 나옵니다. 그리고 자, 금방 보셨던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은 누구요? 취득 쪽에서, 매수인 쪽에서 이들 보니까 누가 부담한다? 한쪽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중개보수는 쌍방인데 실비는 일방으로 나눠져 갑니다.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이제 임자 나옵니다.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쪽에다가 여기는 확인이고, 그 다음 이제 계약금 등의 예치는 이제 가로 안에 있네요. 계약금 등의 예치는 누구라고요? 취득하고자 하는 쪽. 꼭 나눌 수 봐야 됩니다. 확인은 이전 집을 확인했으니까 이전 매도인한테. 그리고 계약금 등의 예치는 맡겨놓으면 누가요? 매수인 쪽에서 이들고 보니까 매수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이 중 애국서 이제 거래계약서 이렇게 보존기간 이런 거 자주 나오니까 거래계약서 얼마? 5년. 그 다음에 서식도 없는 것이 돈 있다고 제일 길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 몇 년이라고요? 3년. 그 다음 이제 보증 관련 서류 이제 주라는 서류지 보관하는 서류는 아니다. 그럽니다. 전속 중개계약서 몇 년이다? 3년. 3년입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매수 신청 대리 이쪽에 가면 다 5년이요.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193페이지에서 이제 중개보수하고 실비인데 확인. 자, 권리관계 확인은 누구 이전. 자, 지금 부담자 거기는 자주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전 아까도 봤었는데 계약금 등의 예치는 누구 취득. 자, 이런 식으로 번지수를 꼭 바꾸니까 그거 그 부담자. 그 실비의 부담자 두 번째 박스 그거 꼭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1번하고 2번. 자,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1번 문제가 이제 바로 이제 예전 문제인데 한번, 자, 중개보수하고 한도에 대한 설명이 돼 틀린 것은 뭘까요? 자, 그리고 바로 또 1번 보실까요? 나중에 이제 뭐 분양권 중개 이런 건 나중에 또 배우긴 할 건데, 중도금의 일부만, 중도금의 일부,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치렀을 건데, 자, 3억 중에서 3천만 원 갖고, 1억 갖고. 그래서 아직은 1억 7천이 더 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돼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를 했을 때 근데 그 중도금 일부만 받고 나서 다시 전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중개 보수는 총 저다 했지만 총 맞는다고 했습니다. 총 분양 대금에다가 그리고 프리미엄을 합산한 아주 수입은 짭짤했겠네. 이제 겨뤄서 가겠네. 합산한 금액을 다 합쳤습니다.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디 간다? 1학년 일반에 입학시켜 줍니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 뭐라고요? 거래 당시입니다. 저 중도금 일부까지만 계산해야 되고요. 그리고 프리미엄은 합산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총 분양 대금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총 분양 대금 잔금 안 받았잖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총 분양 대금을 다 받느냐고 총 맞으려고 계십니다. 여기는 거래 당시 금액 중도금 일부까지만 계약금 중도금 일부 여기까지만 계산하고 프리미엄 받았으면 권원까지만 합치라는 겁니다. 더 받으면 교도소 보낼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아주 편하죠. 자, 교환도 2번에서는 거래 금액이 큰, 자꾸 저걸 뭐 적은, 그리고 평균, 이렇게 냈었는데, 여기는 제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 동일 세 번 나온지 볼까요? 동일한 중개대상물 한 번, 동일한 당사자 두 번. 그리고 둘 이상의 거래가 이제 세 번째 나오죠. 두 번째 앞쪽, 동일한 기회 세 번 나왔잖아요. 매매, 맞았잖아요. 꼭 여기다가 뭐 두 개 다. 아니면 전세만 이렇게 속일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주택의 임대차니까 오죽하면 세 살건이 한 단계만 낮죠. 여기다 0.9 그러면 안 되겠죠. 0.8 이내 맞잖아요.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주택의 면적 2분의 미만이래요. 자, 주택의 면적 2분의 미만이면 주택 상가는 자, 주택은 40평 상가 사무실은 60평 이렇습니다. 누가 더 많이 찾아야 주택 외가 그럼 주택 외로 가라는 겁니다. 0.9입니다. 주택 외, 외 맞죠? 자, 요 문장에다 주택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택 뭐라고요?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 그러면 0.9 내서 알아서 협의로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사무소 0.9요 그러면 0.9 받아. 라고 기억을 꼭 내셔야 됩니다. 이 정도 해놓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지도감도 그리고 행정처분 이제 서울서 이제 여기 나오긴 할 건데 여기가 조금 좀 복잡하고 막 이러니까 한번 뭐 업무정지 저 업무정지까지만 한번 쭉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제일 하기 싫을 건데 근데 마지막에 뭐 정량 뭐 이런 걸 좀 잘해야 요 직영 바닥을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냥 단독적으로 뭐 한두 개나 나와도 다 막 이전에다가 제재가 뭐니 휴업에다가 제재가 뭐니 인장은 제재가 뭐여 막 물어본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정리가 안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